라디오 워싱턴 오늘의 뉴스입니다. 국민의힘은 6일 드루킹 댓글 사건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사퇴를 요구하며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배준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기에 오늘의 판결은 당연한 결과라며 김 지사를 향해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국민 앞에 사죄하고 지사직에서 물러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도 국민에게 공개 사과하는 것이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라고 지적했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문 대통령의 복심이자 친문 세력의 적장자로 공인받은 김 지사가 2심까지 유죄인 이상 문 대통령도 지난 대선 불법 댓글 조작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문 대통령을 향해 김 지사 선에서 꼬리 자르지 말고 진실을 모두 밝히고 국민에게 사과하는 것이 도리라면서 댓글 조작의 몸통은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교수는 페이스북에서 사필 규정을 넘어선 만큼 문재인 당선의 정당성마저 의심할 수밖에 없다면서 여론 조작 사실이 확인된 만큼 그 정당성은 두고두고 훼손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은 2심 재판부가 김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데 대해서 법원의 타협적 판결이 씁쓸하다면서 민주주의를 우롱하고 대선을 유린한 죄값이 겨우 2년이라니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남은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지사와 은수미 성남시장을 가까스로 살려낸 대법원이 제대로 된 판결을 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라디오 워싱턴 최정아입니다.